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안과 창녕에 이어 의령의 한 공장에서도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의 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이 1년 내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도시 상권의 불법 주정차 문제,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남해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묶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해 작은 불씨라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하동시장의 한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상인들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안과 창녕에 이어 의령의 한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를 빼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기숙사 생활의 3밀 환경, 즉 밀집, 밀접, 밀폐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발생 시 다수의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전까지 확진자 감소세를 이루지 못한다면 증가폭이 상당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수 경제활동을 제외한 사적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18일 오후 6시 기준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47.6%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창원의 신도시는 1년 내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다가 위험천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 상가 앞 도로 양쪽 차선을 수십 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사실상 일방통행이 돼버린 도로 위에선 차량들은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보행자들도 시야가 가려지는 차량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갑니다. 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 과연 주차 공간이 없어서일까요?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으로 넘쳐납니다. 운전자들은 주차비 부담과 편리성이 떨어지다 보니 잠시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쪽에 이런데 잠시 뭐 커피나 이런 거 산다고 여기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 주차장이 거의 또 자리가 없어요. 좁기도 좁고. 상가 건물의 기형적인 주차장 구조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폭 직선부 2.7m, 곡선부 3m 이상이란 30년 전 규정을 적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규정만 지키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커지고 많아진 현대의 흐름을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50대 이상 주차장을 마련하면 두 곳의 출구를 만들 수 있지만 상가 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개별로 다 주차장을 하게 하니까 그러면 보행자 주차로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그럼 보행자도 힘들고. 그걸 아끼다 보니까 주차로 폭이 좁아지면 주차하는 사람도 힘들고. 같은 시기 조성된 다른 신도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현동 신도시입니다. 상가마다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임시 공용 주차장까지 개방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으로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참기름 하면 잘라고 저 주차해놓고 어서 일을 안 하거든요. 잠깐 깜빡이해놓고 뛰어가고 빼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가게들이 살지. 전문가들은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상업지역도 지하 공유 주차장과 주차 공유제 등
장기적인 주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 단지나 한 동이 형성될 때 이 상가만큼은 공동으로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필지가 다 다르게 건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지상에서만 적용되게 하고. 그동안 시민의식 부족으로만 여겼던 신도시 상권의 불법 주차 문제. 단속에 앞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수도권과 인근 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남해안권은 지역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을 묶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지방도시가 오래전부터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이제는 지역 소멸 위기까지 닥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재생사업처럼 주민과 지역 주도형 해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초광역협력과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중권과 동남권의 성장과 상생을 견인하면서 건강산업벨트와 신성장산업벨트를 구축하며 재산업 활성화의 국민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이런 지역주도형 연계협력사업이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의 당면한 관리 프로그램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남과 경남의 공동발전 그리고 동서화합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첨단소재 복합벨트와 신성장 산업벨트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연관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동서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를 실었습니다.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한다면 국제적인 관광 거점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도 유인할 수 있는 차원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루즈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이게 연안 크루즈든 아니면 글로벌 크루즈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겠고 양쪽의 주도성에 의해서 소외되기 쉬운 이 중앙부의 그 미래를 향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바로 지역이 주도하는 그 미래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남과 경남을 한데 묶은 통합 발전 방안이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상가마다 빽빽하게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며칠 전 하동시장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상인들의 빠른 대처가 대형 화재를 막았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소리를 듣고 일제히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내 한 남성이 돌아와 소화기를 꺼내들고는 다시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한옥읍 하동시장의 한 옷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쯤. 불은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 포트에서 시작됐고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주인은 이미 가게 문을 닫고 가버린 뒤였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빠른 대처로 초기 진압이 이뤄져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맞은편 가게 상인이 연기를 목격하자마자 주변에 불이 났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다른 상인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빠른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가게들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전부 다 똑같은 우리 상인들 한 마음이고 불은 우리가 어차피
참말 속여 잡아야지. 그래 안 하면 어분 회분 넘으면은 대행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서 초조한 마음으로서 그랬습니다. 하동소방서는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선 상인들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화기는 소방차량 도착 전에는 소방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과 점포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시어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0년대 화재로 한 차례 큰 피해를 경험했던 하동시장.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한 순간 빠른 초기 대응으로 상인들 스스로 시장을 구해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능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장애인과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서 접수처에도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창군이 19일부터 이틀간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와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만성질환자의 진료를 제외한 의과와 한의과, 일반진료,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결핵검사 등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5일간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군은 모임과 행사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원 25주년을 맞은 박윤규 치과 의원이 결식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창원시에 라면 1,004상자를 기탁했습니다. 모두 1,500만 원 상당인데요. 창원시는 여름방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산 회원구의 저소득층 가구 아이들에게 라면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박윤규 치과는 해외 치과 의료봉사와 보훈 대상자 가족돕기 성금 기탁 등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강 MNT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경비함 두 척을 1,388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변식 프로펠러와 다중 음파 탐색기 등을 탑재한 3,000톤급 경비함으로 오는 2025년 해경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통영경찰서가 결혼 2주 여성의 운전면허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통영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2주 여성 20명입니다. 경찰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에게 모국어로 된 교재를 제공하고 현지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해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화포천에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추가될 프로그램은 화포천 생태해설사의 라이브 방송을 비롯해 인증샷 남기기와 화포천 뉴스입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화포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